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12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와, 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네요. 지금 요 비닐 가림막이 밑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무릎담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어요. 바람이 네 굉장히 어제보다 네 더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소쿠리에 당겨져 가 있던 이 벽돌만 남고 이게 지금 떨어졌어요. 야, 이게 얼마나 지탱을 해줄지. 이 옥상에는 네 항상 해마다 느끼는 건데 이 바람이 네 문제입니다. 이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얼마나 꼬였는지. 네, 이렇게. 아, 이게 한 바퀴가 둘렀구나. 이게 일단은 이렇게 놓고 다시. 아, 이렇게 펄럭거림 때문에 그죠? 옥상에는 잘 걱정입니다. 이렇게 넓게 좀 놔두면 낫겠네. 이렇게 놔두고. 아, 지금 온도가요 영하가 아니고 2도입니다. 2도. 2도인데 지금 제가 초저녁에 여기 바람막이 그죠 아주 어설프지만 약하게 여기 둘러놓고 갔는데요. 이게 밤사이에 잘 견뎌줄지 네 걱정입니다. 지금 요 위에는 조금 보완을 할게요.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붑니다. 많이 불어서 제가 요 위에 벽돌 조금 더 보충을 했고요. 이게 안 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저쪽 끝에 제가 안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찌개가 아마 덕지덕지 꼽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안쪽으로 네 여기 위에 그 동그란 거 그 고리를 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저기 끈으로 묶어놨습니다. 여기 약간 쓰러졌죠. 외부에 있다 보니까. 네, 끈으로 묶어 놓으면 이제는 바람 때문에 그거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벚꽃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정도만 해놔도 안에가 아늑해요. 지금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 그 온도가 시간대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아침 시간 네 7시 그 시간 8시 9시부터 0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네 여기 비닐 충분히 보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도계도 지금 막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 거실에 있던 네, 그 온도계라서 지금 1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실제 온도는 2도. 저쪽에 바깥 외부에 또 온도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체 온도를 네, 알려주는 게 바람도 맞고 하는 게 좀 정확하더라고요. 그 온도계가 지금 2도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아이들은 요 정도만 해놓고 이제 그 무릎 담요가 약간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저는 창 종류 아이들 손톱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손톱이 망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여름에 덮는 얇은 이불 있어요. 네, 그거 주로 다육이 덮개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 들고 와서 이제 덮어주려고 합니다. 키가 조금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지금 비를 맞았잖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사실은 여기 비를 안 맞으면은 그렇게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안일하게 생각하고 나면 꼭 또 냉해를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육이가 꼭 냉해를 안 입더라도 추워하는 그 모습 있죠. 다육이도 사람도 추우면 시퍼렇게 바뀌듯이 다육이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꼭 냉해를 입기 전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전에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 또 요 아이들이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릎 담요 이제 덮어줄게요. 네, 손이 두 개밖에 없어서 한 개 하고 찍고 한 개 하고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담요 뭐 수건 네 작년에 그 커튼 썼던 거를 약간 네 그 얼룩이 져서 버렸더니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네, 그 커튼이 있었으면 이 앞쪽에 조금 다 덮어줬으면 좋을 뻔한데 그죠?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이게 지금 수건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네 추위 잘 타는 아이들 여기 덮어주고
저쪽으로 창이 있는 쪽에는 네, 약간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만 해도 해줘도 약간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 여기는 다 마른 상태이고, 그리고 또 여기 아까 마사가 지금 다 말라 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놓으니까 이쪽으로는 조금 안전하다는 생각이 감으로 느낌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 또 비닐이 있으니까요. 아, 요 정도만 앉아 있어도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네, 집중적으로 약간 이 가벼운 소재예요. 이게 한여름에 덮는 이불인데 네, 창다육 그 손톱을 여기에 다치지 않게 하려고 가벼운 걸로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그 온도가 네, 아침 시간에 0도씨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안 덮어줘도 뭐이 무릎 덮개까지는 안 덮어줘도 사실은 그렇게 네, 냉해 정도까지는 안갈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쳐놓고 아침 9시 정도까지는 이 상태로 놔둘 거예요. 그리고 네, 요쪽으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뭔가 모르게 이쪽은 바닥 쪽에 가까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하 3도 떨어질 때는 여기를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여유분의 이불이 더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약간 도톰해서 무게감이 있어요. 네, 더 추울 때 덮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이렇게 놔두고 저희 지역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는 지역이 부산이기 때문에 또 위쪽 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지역의 환경에 맞춰서 요 정도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비가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만 네, 땡겨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아, 생각보다, 네, 이 수건을 또 덮었어요. 여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안 덮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수건, 네, 큰 수건 요거 덮어놓고 요 집게가, 네,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많이 사다 놓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 방울복랑이. 요렇게, 덮어놨고 위에는 좀더 벽돌 더 올려놨습니다. 이게 벽돌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펄럭거림이 있어도 잘, 네,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까만색 집게를 찾아서 덕지덕지 이렇게 집게를 꼽아놨어요. 일단 그 비닐 가림막을 쳐주기 전까지는, 3일 정도만 이렇게 하고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또. 해보니까, 또 다육이를 약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재미는 조금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그래도 이거 저녁마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해놓고 한번더 추위가 온다면 하우스 비닐을 쳐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약간 걱정이 여기 하월시아 종류 아이들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마사가 아까 젖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습도는 조금 네, 있습니다. 미미하게. 근데 그 온도가 0도씨에서 아 여기도 네, 수건 하나 다시 씌워놔야 될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게 수분을 안고 있어서. 이 꽃대가, 이 날씨가 따뜻해서 꽃대가 나왔어요. 이 하월시아도 네, 냉해를 잘 입기 때문에 네, 가벼운 수건 한장 들고 와서 요거 마저 덮어줄게요. 네, 하월시아 종류 아이들, 여기 수건을 덮어줬습니다.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네, 튕기면서 여기 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여기 또 벽을, 파티션이 있는 뒤쪽 벽을, 물탱크 벽을 조금 믿으면서 이렇게 놔뒀고요. 위에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건 두 장을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덮어놨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네, 냉해를 입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요렇게 놔두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내일 아침 네, 10시쯤에 한번 또 올라와서 확인 한번 해보고요. 네, 여기는 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뭐, 물론 땅에서 올라오는 그 냉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한겨울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바닥이 말랐기 때문에. 요렇게 놔두고, 네, 온도가요. 네, 여기 실내 온도가,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저희 집에서 들고 올라왔을 때 19도였는데 지금 외부에 놔두니까 12도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놔둔 지가 한 30분
채 안 되었는데 11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생각보다 네 그렇게 뭐이 온도가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온도가 쉽게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요 안에가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위에까지 저렇게 끈으로 다 묶어줘서 이제 바람에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비닐 가림 용도가 아니라 이제는 보온의 용도로 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묶어서 놔두면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내일 아침에 또 올라와 봐야 알겠지만은 아마 추위에 벌벌 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가봐야 알겠지만은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 여기 손톱 때문에 조심조심. 일단은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이제 안 올라올 겁니다. 지금 저 온도가 11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 아늑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네, 제가 여기는 왜 이불을 못 씌웠냐면 저기 이불을 씌워주니까요. 요쪽 위치는 생각보다 그렇게 냉해를 잘안 입어요. 냉해를 잘 입는 자리가 생각보다 저 안쪽이에요. 저기 안쪽. 그래서 제가 여기는 조금 마음에 그 저희 집 환경에서 마음을 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약간은 네 들치는 비를 맞았지만은 충분히 마사가 지금 말랐고요. 물론 안에 습도는 조금은 있을 겁니다. 화분 전체가 다 젖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 낮으면 0도예요. 그래서 약간 추위에 오돌오돌 떨 정도. 뭐그 정도는 다육이가 건강하게 되니까 요렇게 네 보안은 네 벽돌 조금 더 올려놓고 들썩들썩하면요, 또 1층에서 들었을 때그 시끄러움이 안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벽돌을 더 보완해서 쪼롬이 놔두고. 와, 정말 이게 행복해서 하는 일이지 정말 그죠? 이렇게 끈으로도 묶어놨어요. 이제 비닐이 절대 안 날아갈 것 같은데 이게 어제 저녁에 이렇게 좀 해놨으면 될 거를 어제 깜빡했습니다. 이 끈으로 묶어놨으면 절대 이게 이렇게 벗겨지지가 않았을 건데, 바람이 안 날아가면 여기, 네, 비도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 좀더 안전하게 갔을 건데, 뭐, 사람이 뭐 완벽하실 수가 없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제가 내려가서, 또, 편하게 꿀잠을 자야 될것 같습니다. 0도씨 정도면, 네, 사실 냉해는 입지 않습니다. 저희는 옥상에서 단련이 된 아이들이라서. 근데 추위에 앞으로, 계속, 네, 1도, 0도, 영하 2도, 3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와, 바람이 네, 지속적으로 또안 불어서 다행입니다.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 계속 이렇게 불게 되면 부산은 바람 때문에 추위를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불다가 그치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옥상 야밤에 다육 소식 전합니다. 네, 이미 들어가 볼게요. 입이 약간 얼려고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